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예! Congratulations. 저 겁나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아웃백 갈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아웃백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주문하세요. 알겠습니다. 빵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전 빵 나왔고, 스프 맛있겠다. 레모네이드. 아홉백 얼마 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넣어볼게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메뉴 오지 치즈 후라이도 나왔습니다. 오지 치즈 후라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오랜만에 맛있는 거 보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저 진짜 아홉백 안 온 지 한 1년 넘은 거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아름다워, 보세요. 투움바 파스타도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느끼함의 끝판이라는데. 와. 여러분들 자꾸 쳐다봐요. 저 근데 이거 진짜 엄청 사치 부리는 거예요. 한 끼에 5만 원이 넘는 거란 말이야. 거의 제가 지금 일주일치 식비가 지금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스틱 한번 썰어볼게요. 제가 지금 미디움으로 했거든요. 조금 우주 뿌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제가 언제 이렇게 스테이크 썰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크지. 파스타 더 먹을게요. 완전히 한 방에 먹겠습니다. 당장 들어가면 여러분들 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라면만 먹고 살아야 돼요. 스테이크 클리어.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이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백 같은 경우에 생일날에 요청을 하면은 뭐 직접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요. 나홀로 생일 파티 한번 해봅시다. 잊을 수 없는 생일 파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역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휴지라고. 저희가 휴지마 네. 불러드릴 건데 네. 가운데 고객님 성함 크게 저희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네. 휴지요, 휴지. 휴지. 노래 크게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만나는 휴지.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혼자 이렇게 생일 파티로 하러 온 사람 있나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인까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할인이랑 생일 쿠폰 사용되셨고요. 생일 쿠폰이랑 하니까 45,000원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간만에 멧돼지에 기름칠 좀 했네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생일이니까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합시다. 밥도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열심히 또 편집해야죠.